안녕하세요. 옥탑방 가요, 새로운 가요 시간입니다. 네, 오늘 새로운 가요 시간에는요, 요즘, 가을이라 감성 충만하잖아요. 그죠? 가을 편지라는 노래가 있을 만큼 가을이면 왠지 누구나 다 시인이 되고 또 누구에겐가 편지를 쓰고 싶은,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 생각해 보면, 밤에는 편지를 쓸 때, 막 구구절절이 다 써내러 갔는데 아침에 눈 뜨고 다시 읽어보면 도저히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썼지?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붙이지 못하고 고이 접어서 두었던 그런 기억을 아마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노래, 선곡한 노래 제목이 접어놓은 편지라는 노래예요. 이 노래는 그 현직 노래 강사 선생님이 실시간 방송하시는 데서 제가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검색해보고 배운 노래거든요. 근데 그 선생님이 아주 가사를 예쁘게 잘 쓰셔요. 그래서 김현주 선생님이 작사한 그런 노래고 임찬이라는 가수가 불렀어요.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늘 저랑 함께 하시면서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이런 노래도 있구나 하면서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접어놓은 편지 함께 해보겠습니다.
어떠셨어요? 가을에 편지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